이번에 할 게임은 물고기 키우기라는 게임으로 물고기 키우기라는 게임은 되게 유명하죠.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임이라고 해요. 한번 시작해보죠. 터치 모드 가겠습니다. 이게 별점이 굉장히 낮고 욕을 되게 많이 먹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게임이 너무 어렵대요. 깬 사람이 없다고, 깬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얼마나 어려운지 궁금하네요. 나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어라. 배고파 죽을 수가 있다. 수치를 먹으면 더 강해져요. 클리어하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. 터치와 모션 모드가 있어요. 민감도를 조정해보세요. 이렇게 가는 건데, 아 이렇게 스톱! 아 이렇게 먹는구나. 아 이렇게 먹으라고? 어디? 투명도를 활성화. 좋아, 해볼까? 이걸로 하면 엄청 쉬울 것 같은데? 사실 애플레이어로 하면 쉬울 것 같아서 받은 거거든요. 하하하하. 어렵다 하면 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치트키 쓰는 것 같아 재밌네. 뭔가 핵 쓰는 것 같다. 근데 뭐 애플레이어는 공식으로 모바일 게임 하라고 만든 거고, 그냥 뭐 써내려가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. 이걸로 돌리면은 막 이런데, 그치 이걸로 하면은 조작감이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. 이걸로 하니까 되게 쉬운 거고. 빠르다. 나 저거 먹을래. 먹고, 이거 먹을 수 있나? 못 먹어. 아니야. 이거 먹고, 먹고. 집중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먹어. 먹고, 아 별로 안 커지는 것 같은데. 아 마땅히 만만한 친구가 없구만.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. 아 아래는 헬지옥인데. 아, 이거 기간 내에 다 못 먹으면은. 아, 먹어. 일단 이거 먹고. 작은 애가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경우는 없을 테니까. 좋아. 아 안녕하세요. 아 오실 수 있을 때 오시면 되죠. 아 마트에 먹을 게 없는데. 근데 일단 먹고. 아 너무 안 커지는 거 아니야? 아니 이 아래 큰 거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. 사이에 끼고 있어야겠다. 먹어주고요. 중간에서 기다렸다. 빠르게 확 지나갈까 봐 큰 게. 크기랑 속도랑 그렇게. 아, 저 언제 크는 거야? 잠깐만요. 얘 커지는 게 아닌가? 잠깐만요. 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? 뭐 안 커지는 것 같은데? 커지는 게 아닌가 설마? 그냥 배만 채우는 건가 이렇게? 전혀 커지는 느낌이 없는데? 설마 이거 기다리면서 일단 먹어. 못 먹어? 아, 못 먹어! 느낌표 떠야지 먹네. 얘네가. 넌 먹지. 아, 잠깐만요. 이거 진짜 안 커져요? 아니야. 먹어. 커진 것 같아. 조금 커진 것 같아. 이거 이렇게. 이게
엄청나게 커지는 폭이 적나 보다. 적은 게 아니라 좀 많이 먹어야지. 여기 써 있진 않는데 많이 먹어야지 한 번에 커지나 봐요. 축적을 계속 했다가 오 먹는다. 큰 애들 먹으면 되고. 아니 아니야. 먹고 색깔별로 좀 구분도 되네요. 좀 크고. 아 조금씩 커 조금씩 커지네. 오오오오오오오오. 내 세상에 내 세상이야. 좀 있으면 내 세상이야. 좀 있으면 내 세상이야. 내 세상이야. 내 세상이야. 덩어리들 아 저저저저저저저 사이로 오. 좋아 좋아 좋아. 오오오 다 내 거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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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아. 아 내 거. 어 좋아요. 아 갑자기 큰 거 나올까 봐 되게 불안하긴 하네요. 어 커진다 커진다. 긴장 긴장해 긴장 긴장해 긴장 긴장해야겠다 긴장 긴장해서 긴장해야겠다. 아이고. 얘는 괜찮지. 저기 일단 얘 넘기고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. 아 저 살짝 여기 너무 좁아 너무 좁아. 먹고 얘도 먹고. 아 덩어리들 많이 나오네 이제. 이제 쟤네들 언젠간 내 먹이가 될 날이. 초록색. 아 파란색 많아 파란색 많아. 먹어 먹어 먹고 먹고 그래 먹고 이제 먹어 다 될거야 다 될거야. 아니 가 중간에 있자. 아 저거 저분 아니야. 아 될거 같은데 이제 슬슬 이제 중간 사이즈도 비벼질 거 같은데. 아니, 중간에 있자. 송사리 먹어도 배도 안 차니까 저 플랑크톤 같은 건 먹고. 아,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. 분명 킬링 파트 뭐 그런 식으로 잡아. 어 이제 먹네 쟤도 먹네. 어 얘도 이제 바라볼 만한. 아니야 얘 아니야. 너는 그래. 너도 먹고. 너는 아니야. 너도 먹어. 아유. 먹고 아 먹고. 아 제가 저거 너무 느리다. 그래. 아이고. 아하. 사이즈가 위에 나오나 보다. 오늘 저게 시간이 아니라 사이즈네. 내가 이 수족관 최강이 되는. 아이고. 오오오 이제 입만 벌리면 다 들어가는 거야. 아저 아니야. 먹어야 돼 이거 뭐 이거 빛나야 돼. 아이고. 이거 이제 머리 좀. 좋아. 멀끔히 먹고. 넌 안 되겠지? 넌 되지. 그치? 먹어줍니다. 좋아. 아니야. 얘야. 그래. 아니야. 아. 먹고. 어, 먹을 것 같은데, 이제 그, 아까, 아, 얘는 아니고. 어, 얘가 아니야? 쟤가 안 돼? 근데 우리 아이가 좀 너무 커 보여서. 아! 뭐야! 뭐 이렇게 해서 물고기 키우기라는 게임인데 제 생각엔 이거 말고 없을 것 같거든요. 예. 이게 다니까
또 할 건 없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고기 키우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게임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좀 긴장감이 있고 약간 신경 써서 컨트롤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 시간 때울 때 뭐 킬링 타임용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받았다가 약속이고 뭐 다 까먹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조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재밌는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. 터치로 안 해봤는데 터치로 하면 굉장히 암 걸릴 것 같네요.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뿅.